56분이고 날씨가 어저께 괜찮았는데 오늘 또 추울 것 같네. 오늘 또 치과 가가지고 오늘 가면 11번째 가는 건데 한 거기 한 200만 원 벌었을 거야, 그지? 200만 원 벌었으니까는 요거는 나중에 더 아프면은 하고 요쪽에 세개 남았거든. 이빨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2개는 미국에서 뽑고 하나는 한국에서 뽑고 한국에서 2개 뽑았나? 또 하나는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어떻게 됐는지. 어쨌든 지금 괜찮아. 먹는데 괜찮아. 근데 먹는데 괜찮은데 점수를 매긴다 그러면은 C? C? 플러스? C 플러스 정도? 그지? 근데 내가 이제 여기 그 이쪽에다가 임플란트 하나 하면은 B 마이너스까지 올라가는 거야. B 마이너스까지 올라가는 거야. 전혀 문제 없어 그때는. 그지? 근데 사탕을 먹으면 안 돼. 사탕을 먹으면은 그러니까 틱택도 먹으면 안 돼. 틱택 입에 넣고 있잖아. 그지? 입에 넣고 있잖아. 그냥 썩는 거야. 그냥 됐어. 스투페더스 등이 있고 레벨도 라이프세이버 같은 거 있지. 틱택 뭐 그런 거뭐 그냥 사탕 이런 게 입에 있고 있잖아. 그거는 스투페더스 등이 있거든. 더머스 등이 있거든. 기억이 안 나네. 지금 상태가 이빨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빨에 대해서 지금 도사됐어, 그지? 자, 지금 괜찮아. 지금 C 플러스 정도야, 그지? 근데 여기다가 이제 임플란트만 박으면은 B 마이너스야, 그지? B 마이너스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다 임플란트, 여기 임플란트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있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 두개더 있고 더할수 있고 여기 두개더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있잖아, 그지? 이거 두 개는 한국에서 두개 뽑았나? 세개 뽑았나?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두개뭐 우리 어차 뭐 우리 여기는 뒤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이거 갖다가 이건 또 언제 뽑았지? 기억이 안 나. 근데 내가 사탕 먹기 전에는 푸티스에서 푸티스 그 노캐비리. 그러니까는 그때는 B 플러스 정도였어. B 플러스. 그지? 그래서 요거 하면은 B 마이너스 되지, 그지? 요거 두개 하면은 B 정도 된다고, B.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veneer. 엔자르 졸리가 veneer 했더라고. 입 앞에 붙이는 하얀 뭐가 있어. 그거 쭉 붙이면은 뭐가 돼? A가 되는 거야, A. A가 되는 거야, A. 보기에 딱 괜찮잖아, 그지? 그리고 그게 이빨 보호해준다고, 그지? 그리고 검 같은 경우에는 어서 이빨 잘못 닦았어. 내가 이빨 잘못 닦아가지고 이빨 잘못 닦으면 내가 지금 라이트핸드잖아. 라이트핸드. 내가 그리고 시계 민다고 그 레프트 어퍼에 여기가 다 까져. 여기가 까져. 그거는 내가 라이트핸드로 칫솔을 잘못하는 거야, 그지? 잘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커버해줄 거거든. 그러면 괜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빨을 밑에
위에서 이렇게 해야 돼. 안에서 이렇게 해주고, 그지? 그리고 소금 입에 집어가지고 헹궈주고,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거야. 검은. 절대로 푸시하면 안 돼. 검이 뭐 수술해가지고 이거 갖다가 타이트하게 만들 수 있대. 이쪽에서 이쪽 밑에서 빼가지고 여기다가 심어가지고 꼬매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대. 그렇게 할 수 있대. 근데 지금 나는 진저 바이러스가 뭐 A 플러스는 아니, 내 검이 A 플러스는 아니지만 지금 B 플러스 B 정도라고, 그지?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지? 이거 저 농담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러니까 millions of 덴토 하이제니스트들은 있을 거라고, 파트타임 무려 백 있을 거라고. 근데 그 센터 of GOD에는 Mother Dental Hospital 있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그지? 있을 수 있잖아. 준비하고 있어야지. 조그맣게 했다가 나중에 바빠지면 더 커지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뭐. 세수 날씨가 추워지네. 이제 벌써 확 추워지네. 9월 달에 시원해. 9월 달에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설탕은 절대 먹으면 안 돼. 지금은 설탕 안 먹어. 설탕 먹으면은 양치질 해야 돼. 바로 해야 돼. 설탕이 안 좋아 되게. 근데 이빨도 문제지만은 이 검이 또 문제야, 그렇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내가 건강한 거야, 그지? 건강하니까 이 정도지. 55 돼가지고 뭐 건강 안 좋으면은 다 날아갈 수 있어. 그럼 못 먹잖아. 못 먹으면 더 건강이 나빠지잖아, 그지? 여기 보니까 나는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똑같이. 내가 맞는 거야, 그지? 그랬더니 한국말 나 정도 하는 거 정도로. 왜냐면 이 브레인 캐파서리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게, 그지? 안 된다고, 그지? 캐파서리가 있기 때문에 나 정도 하고, 그러니까 full Chinese language에다가 very high skill Chinese language 하다가 나 정도 코리안에다가 해가지고 영어는 지금 하는 만큼 하고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 그 음식 한국 음식 먹는 거 이거 내가 저기 얘기해줬잖아, 그지? 딱 봄 딱 내가 데니가 오랫동안 먹는 거 봤잖아, 그지? 내가 한국 음식 먹는 거 보니까 와우. 모르네. 먹을 줄 잘 못 먹네. 근데 그 저기 라스베가스 미미하고 그 남편 밥 먹는 거가 얼마나 잘 먹어. 일본 걔네들은 어디 가도 이렇게 헤매지 않는다, 그지? 어디 가도 이거 어떻게 먹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손으로도 잘 먹고 젓가락으로도 잘 먹고 이것저것 잘 먹고 또 맛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 그렇지? 그냥 고기만 계속 먹는 게 아니라 맛을 이 four square 있다면은 이 four square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음식을 즐기잖아, 그렇지?
근데 몰라.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그거 안 좋아할 수도 있어, 그지? 제가 먹는 것만 계속 먹고 그런 사람도 있어, 그지? 진저도 먹을 줄 알아야 한다고, 진저. 요시노와 먹다가 이거 먹고, 또 요시노와 맛이 먹고, 이거 먹고, 이 비법 먹고, 이거 먹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어야 한다고, 그지? 근데 한국 사람도 이렇게 먹잖아, 그지? 그래서 되게 유니크하다고. 얘가 내가 여기 사진 잘못 잘랐네. 이번 끊었다고 이거 메시지 보내줬어. 약 세수 좀 하고. 피부도 뭐 건강하지만 피부도 더 젊어지고 싶으면은 레이저 서저리 하면은 더 젊어지잖아, 그지? 이빨도 빨리 더 낫고 싶으면은 뭐 다른 테크니코가 있을 거라고, 그지? 약간 그이 머들 여기 덴토 하스페라에서 싸게 할 거라고, 그지? 그리고 덴토 닥터들은 일렉트리션 정도밖에 못 벌어, 그지? 그러니까는 그 정도로 하는 거야, 그지? 돈 많이 버는 것도 문제야, 그지? 많이 벌어야지. 그러니까 돈 많이 내고 공부 많이 했어. 그럼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럼 그거 돈 많이 벌게 해주려고 또 막. 사실상 지금 건강보험, 한국의 건강보험이 지금 이 한국에서 99%가 거진 100%가 건강보험 내고 있거든. 내고 있다고. 뭐나나 같은 사람은 한 달에 한 10불 10불 정도 내고, 일하는 사람들은 뭐 100불 뭐 200불 300불 뭐 1000불 내는 사람도 있다고, 그지? 잘돼 있어. 어저께 그 아줌마가 나랑 같이 갔는데 이빨 뽑았는데 카드로 10만 원 내더라고. 왜 보험을 안 하지? 65세 넘으면은 65세 안 넘었나? 65세 안 넘어도 건강보험으로도 30%밖에 안 내는데 왜 30, 잘 모르겠어. 어쨌든 보험으로 하면은 10만 원 내더라고. 보험 안한 거잖아. 10만 원 냈으니까 나나 내는 거잖아. 3만 원이면 나는 안낼 거라고. 모르겠어. 뭐 어쨌든 복잡한 문제가 있겠지. 무슨 뭐 복잡 문제가 있나 봐뭐 어쨌든 내가 신경 쓸게 아니니까 이빨 다 빠졌더라고. 그런 식으로 할 거라고, 그지? 뭐 피부도 뭐 레이저 서지 할 수도 있는 거고, 빨리 더 많이 젊어지고 싶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1200 라이퍼들은 리제너레이션이 있을까? 투어 포인트 리제너레이션 투어 포인트 나풀 레저 풀 리제너레이션 but 리제너레이션 투어 포인트 젊었으면 more, 늙었으면 less,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걸 해야 되고. 또 어저께 그때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얘기했나? 블랙홀 만들어가지고 트래블 해야 될 거라고. 왜냐면은 how we gonna travel? 이거 어떻게 여행 다닐 거야? So big. 이거 어디 갔어? So big. 어떻게 되니까? How big is the universe? 어느 정도는 그래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그렇지? 맨날 거기서 왔다 갔다.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maybe use a black hole, something 무슨 solution, 무슨 idea solution. 뭐 light speed는 가능하지, 근데 뭐뭐 뭐, faster than light speed는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How you gonna go faster than light speed? 가스는 할수 있어. 근데 다른 사람 가스는 뭐 faster, more faster than light speed 할수 있어. 할수 있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light speed 어떻게 할 거야?
가슴 한 번에 다 볼 수 있어. 다 볼 수 있어. 그건 가슴 엄청나게 빠른 거지. 상상도 못하게 빠른 거지. 인간이 거진 뭐 프리즈돼 있다 봐야 되지, 그지? 하나님 움직일 때는 인간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이렇게 프리즈돼 있는 거야.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이거 괜찮아. 이거 해프 너구리에다가 오징어 버, 오뎅 버 네다섯 개 가지고 계란 하나 두 개여 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는 very satisfying, 되게 satisfying이야. 맛있고. 그럼 또 뭐 있어? 그럼 이 빨은 이제 뭐 거진 끝나가고 뭐 여러분들도 나도 뭐 여러분들도 다 도사 됐을까, 이빨에 대해서는, 그지? 근데 몰라. 내가 사탕을 많이 먹어가지고, 사탕을 내가 2009년도에 1년, 2년, 3년 한계에서 조금 뭐, 그다음에 내가 완전히 그다음 끊었거든. 이빨이 많이 아프기 시작하고 팍팍 돼가지고 1년 2년 안에 그렇게 됐다. 1년 6개월에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갑자기 뭐 당뇨병이 있다고 사탕을 먹기 시작해. 그러면 6개월 만에 이빨 다 날아가는 거야. 이빨 다 날아가는 거야. 이제 당뇨 있어가지고 사탕 먹어야지. 6개월 만에 이빨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럼 당뇨 있지, 이빨 날아갔지. 그 다음에 그냥 빡다 빼는 거야, 빡다. 그냥 누가 옆에서 알려줘야 돼. 안 알려주면은 그 되는 거야. 완전히 그냥 노인 당뇨병에다가 이빨도 메스터 빼고 완전히 그냥 다 망가지는 거지, 다. 그지? 당뇨병 있으니까 몸이 허약하지. 이제 못 먹지. 그지? 거기다가 이빨 다 망가졌으니까는 뭐 고기 같은 거 안 먹게 돼. 이빨 아프면 안 먹게 돼, 자동으로. 나도 술 마시니까는 딱 먹고 안 먹는다고. 딱 먹고 안 먹어. 요게 딱 좋아. 요거 딱 먹고 뭐 이거 더 이상 먹잖아. 그럼 오바이트 한다고. 아침에는 요 정도가 딱 좋아. 그지? 이거 먹으니까. 이거 안 먹어. 이거 먹으니까 내 몸에 소화가 요 정도만 딱 좋다는 그걸 느낄 수 있다고. 그지? 그 정도 얘기하자고. 또 18분이네.